혹시 순혜 씨도 어제 내가 말했지 관심 끄라고. 잠깐만. 야, 나도 어제 말렸다. 자꾸만 말라고. 야, 이 가지는 안 봐. 네 손을 거쳐야 반응이 좋으니 나도 딱히 불만이 없지만 고쳐 쓰는 거야 뭐. 아무나 하지. 계속 이런 식으로 해온 거구나. 혹시나 했는데 그냥 똑같은 사람이었어. 넌 남의 도움 없이 글을 쓸 줄 알긴 하니? 6년이나 봐온 일이지만 고작 작문 숙제 하나까지도 남의 손에 빌려서 완성했다니까 좀 놀랍다. 정말 아무나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스스로 해도 될 텐데 왜 남의 시간, 남의 능력을 써놓고도 그렇게 당당한 거야? 아니지, 당당한 게 아니지. 네 스스로도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런 데 숨어서 얘기하는 거잖아. 그런 건 적어도 여기선 비밀로 할 수 없어. 가자, 교무실로. 협박은 두려워할 만한 게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야. 맞구나. 조심해. 뭐? 조심하라고, 윤영아. 동생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말해도 돼요? 오늘 처음 보는 나한테? 위험해 보여서? 그렇게 한 곳만 보고 무작정 돌진할 땐 많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법이거든.